네, 안녕하세요. 골키퍼의 모든 것 GK 열혈강호입니다. 오늘은 골키퍼의 던지기, 이 스로잉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던지고 멀리 던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을 멀리 못 던지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 시작합니다. 굴리는 건 어떤 상황에서 굴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까운 선수한테 그냥 편안하게 줄 때 굴리는 거. 가까운 선수한테 정확하게 패스할 때. 살짝 볼링 치듯이 그냥 쭉 굴리면 되고, 너무 팔을 올리면 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적당한 데서 끊어주는 게 좋아요. 공을 약간 놓는 그 점은 어디야? 지면이랑 가까운 데서 놔야 돼. 지면이랑 가까운 데서? 네. 오케이. 이거는 언제 어느 상황에 던지는 거야? 약간 사이드백한테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상황, 빠르게 줄 때나 약간 앞에 공간이 비어 있을 때 빨리 치고 나갈 수 있게 주는 거야. 굴리는 것보다 좀 더 빨리 줄 때. 네. 역습 상황에서. 네. 팔을 여기 어깨 앞에 놓고 손목으로 이렇게 그냥 힘주면 돼요. 손목 힘이다. 네, 손목이랑 어깨 힘으로. 한번 더 던져봐. 공이 약간 이렇게 도네? 아웃사이드로 이렇게. 손목이 여기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 많은 아마추어 골키퍼 분들이 던질 때 멀리 안 나간다 해서 도대체 어떻게 던져야 되냐 궁금하신데, 한번 꿀팁, 자세나 뭐 이런 거. 네, 손을 처음 공 잡았을 때 뒤로 할 때 이렇게 하면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 약간 손을 이렇게 꺾어갖고 손목을 이 사이에 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힘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팔이 스윙이 느려지고 또 어깨가 이렇게 열리게 돼요. 힘을 잡고 여기서 쭉 나갈 수 있게 몸이랑 같이 나가야 돼요. 팔만 나가면 어깨가 열리면 안 된다? 네. 마지막에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강하게 이렇게 쭉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아, 손가락 힘? 네, 손가락 힘을 써서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손가락 힘이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멀리 던지기 보이시죠. 와, 좋아서 그냥 넘네. 자, 이렇게 골키퍼의 던지기 스킬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 방법들 외에도 여러 가지 던지기 스킬들을 사용하는 골키퍼들이 많습니다. 연습을 꾸준히 해서 각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욱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